오늘 은혜받고 성취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함께 축복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아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부쩍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벌써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수예배, 이렇게 설교 선지 얼마 안된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빨리 왔어, 벌써 왔어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찾아보니까 벌써 두 달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7월 초에 수예배를 섬기게 되고. 이제 두달 두 만에 성기해 되는데 진짜 너무 빠르다 두 달이 아,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추석 명절 다 지나갔고 9월도 벌써 중순입니다. 내일이면 중순 내일이었고 2022년도 이제 세달반 남았죠. 어, 세 달이 남았다라는 말은 이제 남은 하반기도 교회의 스케줄로 보면 다음 달에 광고드린 본당 헌당 감사 예배. 그리고 나면 11월. 11월이면 이제 사역 마무리 하시고요. 또 내년에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아, 시간 진짜 빠르죠. 벌써 2023년이 눈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어떠한 육상 경기로 보면 이미 반환점을 던진 오래 되었고요. 이제 남은 레이스를 두고 우리가 어떤 지금의 상황이나 분위기에 더 박차를 가하는 그런 시간이나 시점 또는 뭔가 이제 반전을 꾀해야 되는 그런 묘안이나 계책, 방법들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방법이 어떠한 묘안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 스포츠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보통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라는 그 시간, 약 15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하프타임 미팅을 감독과 선수들이 가지면서 소위 락커룸 대화, 대화라는 걸, 락커룸 대화라는 걸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다시 시작되어지는 후반전에 전반전과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서 나오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일례로 남자분들은 좀 관심이 있겠습니다만 UEFA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이 리버풀, 영국의 리버풀과 스페인의 비아레아리라는 팀이었는데 이제 전반전까지 리버풀이 0대2로 끌려갔던 상황입니다. 리버풀은 이제 챔피언도 몇번 달성했던 굉장히 강팀이거든요. 그런데 근데 0대2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프타임이 되고 후반전이 돼서 나왔는데 말 그대로 전반전과는 완전히 다른 팀이 돼서 나온 겁니다. 결국 후반전에만 세 골을 몰아넣어 가지고요. 3대2 역전승 거두게 되고 결승에 진출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리버풀의 감독이 위르겐 클롭이라는 감독인데 그 감독이 도대체 그 라커룸 대화에서 어떠한 말을 했길래 어떠한 말을 선수단들에게 전달하고 어떠한 동기 부여를 했길래 완전히 다른 팀이 돼서 나왔냐. 굉장히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인터뷰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그때 클럽 감독이 선수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리버풀의 방식대로 축구를 해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너희는 경기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면 속도감이거든요, 리버풀은.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결승전에 가고 싶은지를 그들에게 보여줘라. 별말 아니죠. 이런 말들이 이 선수들에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었고, 결국 그 상황과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앞에 있을 때, 그때에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어떠한 말을 하느냐가 상황을 반전시키기도 하고, 또그 좋은 분위기에 더 박차를 가하게도 합니다. 반대로 상황을 엎어버리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게 하기도 하죠. 어, 성경 속에서도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반전시켰던 고백들을 우리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앞에는 이제 홍해가 있고 그 뒤로는 애국의 정해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자신의 주위에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여기저기, 여기저기서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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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성치는 그 절박하고 위급한 그 상황, 그 상황을 반전시켰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고백을 한 거죠. 이와 비슷하게 신약에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 그 광풍을 만나 여러 해 동안 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먹지도 못한 채큰 풍랑 속에서 이리저리 다녔던 그래서 성경에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더라. 그 상황을 반전시켰던 것도 무엇이냐?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등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믿음의 고백 이후에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풍랑 속에 배 속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잊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은는 바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미가 선지자는 마치 영적으로 고림무원의 상태 주위에 아무도 없고 믿음 가진 자는 나밖에 없는 듯한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한해 여기까지 달려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현장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모세처럼 바울처럼 또 오늘 본문의 미가처럼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저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 영적인 노바디의 상황. 내게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까지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 배경도 없는 것 같은, 나싱의 상황처럼 보이십니까? 또는, 여전히 내 앞에는 문제와 사건이 나를 둘러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십니까? 아니면, 진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는 것 같고, 다 응답받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거죠. 나의 믿음과 나의 상황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다를 거 없고, 그저 그냥, 평범한, 여전히 그대로인 듯한 내 모습과 내 믿음이 그런 상황이시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을 에브리바디와 에브리싱의 상황으로 완전히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직 나는입니다. 7절, 1, 본문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 현재 이 미가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미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마음에 사모화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라고. 어떤 상황이냐?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재앙과 절망을 만난 시대, 재앙이로다. 곳곳마다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익은 무화가, 열매가 없어진 너무나 황폐해진 현장, 이게 바로 당시 미가 선지자가 처한 현장의 영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개인과 가정과 현장의 영적인 상황 역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제 교회 사역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저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더 피부로 가깝게 느끼시는 것처럼 정말 현장이 어떻습니까? 재앙과 절망을 만난 시대라는 거죠. 개인 속에 진짜 완전히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문제와 같은 영적인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가득가득 가득합니다 가득 그로 인해 개인들에게 뭐가 드러나니까 분노, 폭력, 중독, 분열 드러나고 그것이 가정에 영향을 미치니 이혼, 갈등,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이런 것들이요 지금도 이미 와있지만 앞으로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만 갈 거라는 거죠. 제가 신방을 가서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 성도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경찰과 관련된, 경찰, 경찰 쪽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현장에서 하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 정신병원마다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환자가 가득가득 해가지고 병실이 없다라는 거죠. 실제 현장에. 이 사람들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행정력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내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외로까지 알아봐야 되는 그러니까 병실을 찾아서 이제 먼 데로 뭐 예를 들어서 뭐왕심리뭐 뭐 의정부에서 뭐 마포로 보내기도 하고 멀잖아요. 또 반대로 거기로 또 보내야 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할 정도로 진짜 병원마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정신병원 세우시면 여러분 돈 그런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장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황폐해지고 또 타락해진 현장의 상황. 어, 이런 현장의 상황을 볼, 가장 잘볼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뭐를 보냐면 바로 방송 컨텐츠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 컨텐츠들이 말 그대로 쾌락과 자극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흔히 TV라고 말하는 그 매체에서 볼수 있는 케이블 채널. 그 컨텐츠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크게 관심 없으시겠죠? 이제 말씀 집중하시고, 뭐, 기도하시느라 TV 볼 시간이 없으시니까. 어, 요새 가장 많이 곽강받는 컨텐츠가 뭐냐면, 연애 예능, 연애 예능입니다. 연애, 연애. 남녀간에 남녀라고 말하면 안되죠이 연애 연애 여러분 세대 여기에 계신 분들의 세대에 하시면 연애 예능이 뭐냐 저 이제 인터넷을 봤더니 사랑의 스튜디오 기억나십니까 <laughs> 그 맞선 짝대기 네개 날아가는 거 저도 기억이 나요 저도 봤던 기억이 이제 여러분 세대 저는 뭐냐 저는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서 했던 그 연애 예능들 뭐 천생연분 뭐 우결 우리 결혼했어요. 그 저는 그거 보면서 자라왔거든요. 그 감정이입하고 막 거기에. 근데 지금 시대는 뭐냐? 지금 세대의 m z 세대들의 예능은 뭐냐면 일반인들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예능의 대세예요. 연애 예능의. 뭐가, 누구 대상이 뭐냐? 솔로. 솔로들끼리 한번 붙여보자. 이걸로 이제 다 함께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뭐가 나올까요? 이제 헤어진 X끼리 모아보자. 전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 이걸로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 현재 이제 위기와 갈등 중에 있는 실제 커플들. 커플들을 몰아놓고 여기서 한번 바꿔보자. <laughs> 어, 그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더 나은 게 뭐냐. 어, 다 커플 다 해봤으니까 이제 우리는 돌싱, 이혼한 사람들, 데려다 놓고 한번 보자.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제 그 프로그램 제목들 떠오르신 분들 이렇게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기서 한발더 나갑니다. 다 나왔죠 남녀 커플은요? 뭐가 나옵니까? 이제 남자와 남자를 모아보자. 게이. 남자와 남자 모아봤으면 하나 더 나갑니다. 이제 LGBT라고 말하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 모든 성 소수자들을 다 모아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커밍아웃도 시켜주고 이 사람들이 연애도 보여주고. 이게 지금 OTT 서비스로 방송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어, 저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아직은 좀 멀리 있다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이 상황들이. 먼저 뭐 광장에서나 이러하는 일들이겠지. 근데 그게 어느새 우리 안방까지 들어와서 구독을 하고 접속을 하면 언제든지 볼수 있는 그 시점, 안방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현장에 재앙과 절망이 가득하고 황폐가 현장이 되었습니까?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라고.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더 이상 의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경건한 자도 끊어졌고 정직한 자도 없고, 3절에 보니까 지도자도, 재판관도, 권세자도, 6절과 7, 6절에 보니까 내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가족도, 이웃도, 친구마저도 악을 행한다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행동들을 일삼고 있는데, 그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 무슨 말이냐? 굉장히 능숙하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굉장히 능숙하고 또 부지런히 열심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인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악을 행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의인이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나쁜 짓 한다, 나쁘게 산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하냐?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살고 있고 하나님이 없는 선택이 있으니 현장에 그곳에 재앙과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요. 황폐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현장의 실상을 정확히 바라보고 뭐를 해라? 미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준비를 하고 언약적 도전을 하시라고 계속 강단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영적인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인 상황 앞에서 미가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단순히 나는 이런 믿음을 지켜내고 있다고 내세우고 드러내고 하는 그런 뽐내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 지금 빠져 있는 청자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질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관면하는 마음을 담아 고백하고 있는 거죠.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특히 미가 선지자는 나 나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반드시 내가 지켜내야 된다라는 그 강한 의지와 함께 그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왜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지금 현장에 당한 이 위기와 재앙, 재앙이 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될그 진노와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인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진노와 재앙, 저주, 심판은 단순히 우리가 풍족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배경이 없어서 시대를 잘못 만나고 운이 없어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주지 못하고 나를 보조해주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지 못한 거기서 왔다라는 것을 미가는 분명히 직시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의지하겠다라고 미가는 오직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사탄의 종로롯을 하게 되면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평생을 죄 속에서 허물 속에서 방황하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서 아무리 나를 위해 나 중심으로 물질과 육신을 위해 살고 성공을 쫓아 살아가도 결국에는 바벨타 인생이 되어 무너지게 되고 다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고 그 삶이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으니. 문제와 사건 앞에서 수도 없이 흔들려고 다시 쌓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다시 쌓고 하는 삶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지고 평생을 그렇게 수고했으나 결실을 맺었다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이 허무한 빈그물 인생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성과 죄책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참된 자유와 진리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나를 속이고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승리하고 영원히 승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 자유, 참 평안, 참 회복의 주인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시대와 세상과 현장에 해답이 되어 진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부신자만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 위기, 상황, 문제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사건, 상황, 문제, 감정, 갈등, 고민의 해결은 어디에서 오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다른 것을 바라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주위 사람 바라보다가 내가 상처 입을 이유도 없고요. 나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억울하게 하며 억울하고 할 필요도 없고요. 환경 바라보며 내가 해결할 수 없음에 두려워할 이유도 전혀 없다라는 거죠. 뭐 하면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부신자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만나는 걸 넘어서 항상 24시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합니다. 부신자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자 하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를 분명히 하시고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날마다 어디로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고 거기로 날마다 들어가시는 겁니다. 거기가 나의 영적인 현 주소이기 때문에. 그 도, 들어가 우리에게 풍성이 채우시는 헤브니 블레싱으로. 그 함께 하시는 성삼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때 임하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 보제의 축복이 나를 넘어 가정과 현장과 시대에 임하게 되는 것은 그 기도 속으로 또 들어가시는 거죠. 영적인 현 주소.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이고요. 그러니 오늘 미가의 고백처럼 강한 의지와 확신을 담아서 오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오직 나는이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뭐냐?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나는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앞에 문제와 사건이 둘러싸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상황과 환경이 여전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려가겠다. 재앙과 절망이 가득한 시대이고 영적으로 황폐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오늘도 오직의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로 세상 앞에 현장 앞에 서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이 시대와 세상 앞에 오직의 증인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그래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증거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둠에서 빛으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직을 하게 되어질 때 상황이 어떻게 반전되어집니까?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나라의 배경과 축복을 그때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미가는 앞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절대 신앙의 굳건한 의지를 고백했다면 8절에 와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회복에 대한 기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이내의 하나님, 극률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키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빛이 되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나와 광명의 자리로 이르게 하십니다. 이 구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죄와 허물로 인해 흑암의 자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에게 참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개인과 가정과 현장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그 생명의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그 은혜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되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증거를 반드시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정말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전화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을 자주 계속 많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전에 이제 교회에서 장례가 나서 장례 캠프로 조문 예배를 내려가는 되었는데 그 내려가는 길에 이제 상을 당하시는 권사님께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가족권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특별히 큰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기도하면서 장례식장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조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큰 오빠 되시는 분이 제 마주 보는 그 앞에 앉으시게 되었고 그 예배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면서 영접 기도를 하고 영접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례식장이라 다들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이분이 입을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말씀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소리라도 크게 하시면 모르겠는데 안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다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유족들 한분한분 한분 인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한분한분 한분 인사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둘째 아들 이제 사위뭐 이제 따, 따님 마지막에 이제 맞상주 되시는 큰 오빠 그분에게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그분이 오빠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듯한 느낌이 아닌 거죠. 그 얼굴의 표정을 보니까, 제 느낌에 처음과는 다르게 그분 얼굴에 어떠한 밝음, 어떠한 평안, 이것이 얼굴에 서려있고, 그 감사하다는 고백, 그냥 먼데 와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하다라는 고백. 그러고 이제 뒤에 이제 권사님,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나오시면서 뭐라 하시냐? 우리 오빠가 이 자리를 통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로 뒤에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오빠가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듣게 되시는 거죠. 그 말씀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눈물이 터져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계속 기도해왔던 거였는데 그러면서 감격의 눈물 흘리시고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에 은혜를 주셔서 슬픔의 현장이고 눈물의 현장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뀌어지는 즉그 상황이 반전되어지는 응답을 함께 간 사람들이 다 보고 고백하게 되어졌던 거죠 어, 어떤 또 이런 전도 현장이나 캠프 현장만이 아니라 지역에서도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성님들을 이제 수차례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럼 한한번한번 한번 만날 때마다 이분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요. 전에 그냥 가만히 계시던 분이 다음 날 갔더니 말 한두 마디 하시고. 다음 다음에 갔더니 이제 뭐은혜받았단 얘기 하시고. 얼굴도 밝아지고 말씀도 많아지고 진짜 그렇게 말씀 많으신지 모를 정도로 말을 계속 포르은 포럼 반지 세상 이야기 반 하시는데 혼자서 한 10분 20분 계속 언제 끝나나 <laughs> 끊을 수 없잖아요 세세 가족 성도님이신데 4시에 네 신방 시작해가지고 6시에 집에가고막 6시 반돼서 갔나 그날 그러니까아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주시니 변화되어져 가는구나 세가족 사주 수료하시는 분들도 보면요 사주 내내 복음만 선포하잖아요. 복음만 그 선포하다 보니 그분들이 들으시는 거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게 좀 그분들 저에게 저에게 부족하지만 제가 앞에 섰다 보니 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왜 감사한지를 알겠는 거죠. 무엇이 감사한지 바뀌어지고 살아나고 변화되어지는 그렇습니다. 진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현장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참된 회복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어짐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오라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엎드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넘어지고 엎드려진 상태로 있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어쩌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깊은 상처와 중한 상처를 입어 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반드시 치유하시고 반드시 일으키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10편, 30편, 30,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내 앞에 막막해 보이는 그 상황 앞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여러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며 궁극에는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굳게 서게 될 자들이라는 거죠. 울루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 죄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엎드려져 있고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별과 지혜를 가지고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환란 중에 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강한 핍박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환란과 핍박이 하나님이 함께하신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 받은 자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상황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지 마시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시되, 매일매일 바라보시고, 순간순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그때마다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그날 하루의 만나를 주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냥 하루 끝만 주는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매일 매일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매일 매일 함께하여 너에게 매일 매일이 부족하지 않는 은혜로 채우고 넘치게 하고 흔들어 안겨주고 너와 너의 모든 순간마다 너를 일으키는 너의 능력이오 너의 배경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선포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되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어떤 충족도 아니고, 평안도 아니고, 행복도 아닙니다. 무엇이냐?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러니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 11절에서 12절에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곧 그날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음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셔서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지역 모든 족속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서 새로운 회복과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즉, 우리를 재앙 만난 이 시대, 황폐해진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 만민이 나올 영적인 플랫폼으로, 현장을 지키는 바수망대로, 그리고 전 세계로 말씀을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로 세우시기 위함이 은혜를 주시는 까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정말 현장을 살리는 영적인 도전을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조금만 오직 오직 현장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0분도 좋고요. 아니면 10분이라도 시간을 내가 따로 떼어내어 오직 현장만을 놓고 기도하되 그 현장에 복음들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 생명 운동 말씀 운동에 함께 해야 돼. 함께 해야 돼. 사명자를 보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거죠. 왜냐? 현장 살림 도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는 3구 3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나의 가정과 현장과 만남과 지역과 나의 산업 위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열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신 궁답을 맛볼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은혜와 역사를 체험한 이 미가 선지자의 찬양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탄, 감사, 감격. 이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 앞에서 그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을 이루심으로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일성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와 그 인애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던 거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고백하여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스포츠 이벤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F1이라 불리는 포뮬러 1 챔피언십입니다. 이 대회는 진짜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그한 랠리의 챔피언은 엄청난 상금과 연봉을 받게 된다는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거의 뭐 천억 상당이 안 가시죠. 어떤 경기냐 보통 300km 내외를 한열몇 바퀴를 돕니다. 달리는데, 순위와 승부가 어떻게 갈리냐, 0.001초. 1000분의 1초로 이제 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 레이스를 가운데 하나의 볼거리가 뭐냐, 이제 피트인이라고 해서 그차고로 들어가 연료를 주입하거나 바퀴를 바꿔 끼는 피트스톱이라고 불리는 그 행위입니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피트에 레이시가 딱 들어가면 사방에서 이제 그 스텝들이 들어와가지고 타이어를 웅웅 빼더니 가요. 진짜 말이 웅웅 하고 갑니다. 몇 초? 2초. 2초 안에 끝난다는 거죠. 근데 2초를 하더라도요. 이 경기가 크게는 0.1초, 많게는 1000분의 1초로 다투니 이 시간 단축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그 2초를 아끼면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2초 빨리 가면 되잖아요. 그 2초를 아끼려고 피트인을 안 하면 되지 않나? 그것도 2초도 굉장히 시간 낭비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 빠르게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다 보니 달리면 달릴수록 타이어가 마모되어지고 성능이 저하됨에 따라 갈수록 랩 타임이 늘어난다는 거죠. 2초가 문제가 아니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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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게 언제 이 차를 피트인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밸런스를 다시 잡고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인생에서도 어쩌면 동일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느 순간 삶에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바쁘고 정신 없고 많은 것에 둘러싸여져 있는 것 같은 그때, 그때 내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왠지 어떠한 나의 리듬을 흐트리는 것 같고.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흐름을 깨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영적인 밸런스를 잡고 더 잘, 더 오래, 더 빠르게 러닝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라 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는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라 오직과 은혜와 믿음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영적인 피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여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요 인생의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가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능력과 배경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도록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복음에 집중, 말씀으로 나를 편집해가는 말씀에 집중, 그 말씀과 복음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기도의 집중. 그래서 나에게 머무니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전달하고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보좌가 임하여 우리의 모든 상황은 반전되어지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지유의 빛이 시의 공간을 초월하여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형적 영향을 입히는 그리스의 절제의 제자가 다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